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주방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죠. 요즘은 밀키트 제품들이 잘 나오니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노키치는 1984년에 창업한 한식 전문 회사인데, 거기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밀키트를 판매하더라고요. 음식 퀄리티가 괜찮다고 입소문이 꽤 좋은 편이어서 한번 만나보았는데, 저는 고기 가득 짜글이랑 그리고 소불고기 반의 두 가지 제품을 먼저 만나보았어요. 맛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이렇게 레시피 가이드도 나와 있어서 조리하기 굉장히 간편할 것 같아요.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이드대로만 따라하면 음식이 완성되겠네요. 채소도 이렇게 다 손질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따로 손질하거나 뭐더할 필요 없이 요거 있는 그대로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레시피 가이드 보면서 따라서 한번 끓여보면 될것 같고요. 소불고기 반에는 이렇게 팬에 하나 들어있고요. 빵 들어있고, 야채랑 당면, 그리고 불고기 양념, 건고추도 들어있고요. 그리고, 요거는 피클 장아찌 같은데, 불고기하고 팽이버섯, 참기름까지 이렇게 구성품 들어있네요. 소불고기 반에는 보통 빠네 안에 크림소스 뭐 양식 종류로 많이 넣어 먹는데 소불고기가 들어있어서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레시피 가이드를 보니까 빠네 빵 속을 제거하고 그리고 팬에 불고기를 볶아서 야채랑 이렇게 볶아서 넣어서 먹는 그런 방식이네요. 소불고기 빠네도 어떤 맛일지 굉장히 기대되네요.
엉더기가 굉장히 푸짐해요. 고기도 맛있는 부위로 딱 사용했고 호박이나 양파, 감자 이렇게 다 큼직큼직하게 넣어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맛도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후추를 동봉데운 후추를 다 넣었는데 후추향이 조금 강하게 올라간 것 같아서 후추향은 입맛에 맞춰서 조절해서 원하시는 만큼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전 다 넣었더니 후추향이 좀 강해요. 약간 매운탕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그래도 맛은 좋은 것 같아요. 국물이 굉장히 칼칼한 편이고요. 적당하게 단맛이라서 매운데 적당히 달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.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. 고기도 잡내 전혀 없이 깔끔하고 맛있고요. 이렇게 보면 껍데기 붙어있는 껍질 붙어있는 오겹살 부위를 사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고기도 굉장히 쫀득하면서 고소하고 텁텁하지 않고 감자도 이렇게 딱 적당히 푹 익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. 매운맛이 청양고추까지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하게 칼칼하게 매운맛? 네. 불고기빤에도 먹어볼게요. 불고기는 고기는 부드러운 편이고요. 양념은 단맛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? 제가 먹기에는 단맛이 조금 센 편? 빵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빠네빵에 불고기를 넣어 먹는다고 해서 이거 과연 어울릴까 굉장히 기대됐던 음식인데 빵이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고소하면서 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단맛이 약간 중화돼서 더 깔끔한 맛? 괜찮은 것 같아요. 빠네빵이랑 이렇게 같이 먹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괜찮네요. 요즘처럼 더워서 요리하기 힘든 여름철이나 아니면 자취생이나 혼밥하시는 분들도 요거 밀키트 구입하셔서 해먹으면 맛있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간편하면서 재료 손질이 다 되어 있어서 간편하고 맛은 그냥 집에서 한 맛이랑 거의 흡사해서 요런 세트 밀키트 구성 제품 구입해서 간편하게 만들어 드시면 편할 것 같아요.